왜 퀵쉐어는 자꾸 에어드롭에 밀릴까? 왜 우리는 애플에 자꾸 밀릴까? 하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최근 삼성의 행보를 보면 퀵쉐어를 에어드롭만큼 유행을 시키고 싶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최근 삼성전자 인스타그램에서 이러한 퀵쉐어 명칭이 별로였는지 애칭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러던 중 최근 삼성에서 이 퀵쉐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군락을 통해 드랍십이라는 새로운 퀵쉐어의 확장판 같은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이 아닌 베타이긴 하지만요. 예전부터 갤럭시를 쓰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에 있는 군락이 굉장히 유명 해요. 왜냐면 갤럭시를 쓰면 커스텀을 했을 때 굉장히 편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군락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약간 테스트 개념으로 군락에 먼저 기능을 추가하고 여기서 반응이 좋았던 것들을 이제 새로운 원 UI가 업데이트 될 때 기능을 넣어주고 했었죠. 근데 최근에 또 군락이 달라진 것 같은데? 원래 군락이 이러한 생김새가 아니었거든요? 군락이 최근에 또 개편이 이루어졌었나보네. 솔직히 군락도 초기에 나왔을 때는 기능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을 하실 분들은 뭐 원핸드 오퍼레이션, 멀티스타, 퀵스타 막 이러한 이제 몇 가지의 기능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 갤럭시를 쓰고 군락이 좋다는 걸 알아서 들어갔는데 기능이 너무 많아서 뭘 쓸지를 몰라서 나오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러한 점 때문인지 최근 이제 좀 개편한 것 같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것 새롭게 업데이트된 드랍십 베타라는 것을 한번 저도 써보려고 합니다. 드랍십 요거를 설치해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갤럭시를 쓰고 있으신 분들 갤럭시 스토어에서 군락을 설치해서 쓸 수 있고요. 삼성에서는 왜 갑자기 드랍십이라는 것을 출시했을까? 삼성은 애플에서 유명한 에어드롭과 비슷한 퀵쉐어라는 것을 예전부터 출시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드롭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퀵쉐어는 잘 모르는 기능이죠. 제가 추측해 봤을 때 이유라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겠지만 에어드롭보다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연동성이 좋다라는 인식이 이제 강하게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퀵쉐어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애플은 적어도 애플 생태계 내부에서는 폰이든 태블릿이든 PC든 모두 에어드롭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갤럭시의 퀵쉐어는 갤럭시끼리만 된다는 점. 심지어 폰과 태블릿은 그래도 완벽하게 되긴 하지만 PC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갤럭시 북만 지원을 또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퀵쉐어가 쩐다 그러한 말들이 나오진 않고 그냥 퀵쉐어는 그대로 묻혀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것은 퀵쉐어에 대한 확장판 으로 이것을 더 강화해 보고자 드랍십을 출시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드랍십을 보더라도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iOS, 웹에서도 손쉽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동의하기. 파일 접근 권한은 요거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드랍십이라는 앱이 실행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폴드 UI는 최적화가 안 된 것처럼 보이죠? 빠양 스마트폰에 가로만 길게 만들어 놓은 듯 하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기능들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설정에 보면 삼성 계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용 가능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데 요것을 보면 알겠지만 파일 공유를 하루에 5기가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드랍십 설정에서 스타일 이건 뭐야? 스타일이라고 디자인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라 이제 좀 꾸린 디자인인데 스타일을 켜게 되면? 그래도 좀 예쁘게 나오네. 프로필 사진 또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 테란 드랍십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것도 실시간으로 바로 변경돼서 예, 여기도 보이네요. 제가 드랍십 한번 이미지 받아서 해볼까? 예, 드랍십 설정했고요. 이렇게 드랍십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 할 수 있고 드랍십의 좌표도 짧은 좌표를 사용할 수 있고 긴 좌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짧은 좌표를 사용하면 6자리로 랜덤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긴 좌표를 사용했을 때 중간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넣어서 링크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드랍십의 보관 기간을 보면 1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NAS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기능이죠. 내가 설정해놓은 시간까지 링크를 이용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파일을 본격적으로 공유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십의 담기. 이것도 진짜 테란 드랍십처럼 파일 8개만 실을 수 있으면 그것도 재밌겠는데? 보통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보내긴 하지만 일반 파일들도 모두 보낼 수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쉽게 이미지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드랍십이니까 이제 마린이랑 메딕을 같이 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린을 담으면 드랍십 여기 한 개 추가된다. 메딕도 담으면 드랍십에 두 개 태워줬어. 뭐 이렇게 이제 몇 개 조금 더 추가해볼게요. 파일 개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14개까지 실었죠. 그렇게 이제 다음을 누르면 레디? 지금 준비가 되었다. 다음
이렇게 하면 드랍십으로 파일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네. 지금 URL을 복사해서 그 사람이 URL을 입력했을 때 파일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QR코드로도 보낼 수 있네요. 한번 아이폰에서 파일을 받아보자. 이렇게 지금 드랍십. 오, 웹페이지로 들어오네. 그리고 이런 웹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UI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예, 메딕이랑 마린도 잘 태워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 다운로드를 하게 된다면 오, 아이폰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파일 공유를 할 수 있다.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공유를 하고 나서 공유 내역도 밑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도 만약 여기서 삭제를 하게 된다면 해당 링크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파일 받기를 반대로 해볼까요? 당연히 드랍십은 삼성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갤럭시에서 보내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 파일 받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아이폰에서 한번 해보자. 파일 보내기 눌렀고요. 아, 파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삼성 계정에 로그인을 해야 되네. 뭐 이 로그인 같은 경우 아이폰에서 뭐 갤럭시 요걸 로그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저 드랍십에서 지금 삼성 계정에 로그인을 했고요. 오, 아까 전에 제가 파일을 업로드 했기 때문에 현재 오늘은 5기가 중에서 0.27기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4.73기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 보내기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이폰에서도 사진이나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모두 가능한데요. 그냥 이제 사진을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드랍십을 통해 생성하는 거는 갤럭시에서 한 것과 모두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드랍십에 담은 다음에 현재 좌표가 만들어졌고 URL을 공유해줘도 되고 QR코드를 찍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코드만 한다면 이렇게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드랍십에 대한 개념이 좋긴 좋습니다. 왜냐면 퀵쉐어는 갤럭시 기기끼리만, 에어드롭은 애플 기기끼리만 가능했지만 이러한 드랍십은 플랫폼에 제약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실상 드랍십이 갤럭시 굴락에 있는 앱이 따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웹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많이 유명하게 알려진 샌드 애니웨어와 비슷한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에서도 따로 앱 설치 없이 웹페이지에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아이패드에서도 접속을 하자면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모바일이 아닌 PC 웹페이지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로그인을 한다면 아이패드에서도 동일하게 드랍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앞서 말했다시피 Send Anywhere와 동일한 방식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써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베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피드백을 받으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랍십을 간단히 살펴본 보로는 퀵쉐어와 에어드롭은 기기 간에 그냥 다이렉트로 파일을 전송하고 주고받는 방식이지만, 드랍십의 경우 서버에 한번 파일을 올리고 다시 그 서버에서 내려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면 플랫폼에 대한 이제 제약 없이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윈도우든 맥이든 모두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아직까지 하루에 5기가 정도의 파일만 공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 서버에 올리고 내려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용량의 파일을 전송할 때는 아직까지 퀵쉐어와 에어드롭이 훨씬 더 빠르다는 점, 그러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퀵쉐어와 드랍십이 잘 결합이 되면 확실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삼성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퀵쉐어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퀵쉐어가 처음 나왔을 때도 삼성은 자사의 OS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멀티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줘서 삼성만의 강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까지도 퀵쉐어는 갤럭시끼리만 사용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에서 많이 아쉬웠지만, 삼성이 이제는 이러한 것을 알고 드랍십이라는 새로운 베타 서비스도 출시했고 이것을 잘 다듬어서 퀵쉐어랑 잘 결합을 한다면 확실히 더 좋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애플의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PC와 파일 공유가 에어드롭으로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갤럭시를 쓰면서 그러한 이제 좀 파일 공유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뭐 이제 에어드롭이나 퀵쉐어만큼 빠르진 않지만 이거를 사용해보면 그동안의 갈증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는 되게 괜찮네요. 드랍십이라는 서비스, 샌드 애니웨어 같지만 갤럭시만의 친근함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웹페이지를 저장해둔다면 아이폰에서도 뭔가 앱처럼 사용할 수 있게 또 쓸 수 있다 보니까 괜찮네.